갑자기 좀 덥긴 하는데. 일단 뭐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더운 날씨보다는 시원한 날씨가 좋아서 비가 온 게 아마 주말에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도 선선한 날씨가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직 버틸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옷을 안 바꿔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당연히 뭐 그런 생각지도 못했고요. 예, 당 여름에 입을 옷도 입고 예, 준비돼 있고 했는데 아직 예, 못 입고 있습니다. 잘 나오나? 전 광주 FC에서 부주장을 맡고 있는 여름 선수라고 합니다. 몇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 지금 8년 차입니다. 네. 8번째. 일단 저희 팀은 뜨겁게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윤이 형이 너무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가지고. 월도 하고 있었는데? 월 돕고 있어. 그냥 뒤에서 그냥 화이팅 나이 제일 많은데 화이팅 제일 많이 하고 운동장에서 지금 목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있어요. 뭐 워낙 애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뭐 낄 틈이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정세요 어디가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지금 동생들은 지금 운동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이 여기 치료 받고 있으니까 한번 쉴 때 돼? 아, 누가 보면 치료실은 우리만 쓰는 줄 알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벽이 없네. 아, 원래 애들이 많은데 거의 VIP예요. 아, VIP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운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음악 들으면서 어디가? 에? 음악 들으면서 어디가? 테이핑하러요. 지금 뭐예요? 촬영하고 있는 거? 어, 촬영. 뭐, 무슨 촬영? 두현석이 간다. 약간 이런 거로 네가 메인이야. 아, 뭐 제가 메인이에요. 은동아 일어났어? 아, 어 허리는 어때? 허리 좋아. 운동 못해? 어때? 어, 오늘은 운동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런 거 전력 노출이잖아. 경기 때는 뛸 거잖아. 뛸 수 있지? 지금 운동 할 시간 아니야? 평안히 자고 있어가지고. 자? 지금 어차피 일어나야 되잖아. 어, 볼 바람 안 들 거야? 네? 아니 아니 원상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정한아 다 잘 잤어? 자고 있었어. 정한아 잠 다 잤어? 네. 운동 시간이잖아 이제. 운동 준비해야지. 네. 엄스타 엄살라. 아 이제 엄살라가 아니지. 살 원상이지. 아닙니다. 그분 솔직히 말하면 그 별명이 좀 굉장히 과분한 별명인데 제가 최근에 롤모델이 바뀌었거든요. 스털링 선수를 또 찾아봐가지고 최근에는 좀 바뀐 별명이 엄털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미 애들이 그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정환이 잘해주냐 원상이? 네? 원상이 잘해줘? 정환이 잘해주죠. 응, 원상 어때? 정환이가 잘해줘? 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야 네 얼마나 잘 챙겨줬냐? 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섭하는 거 같아. 진짜? 이런 걸로 또 섭합니까? 이게 뭐라고? 아, 어, 그 강인님은 잘 계셔? 네? 아, 오늘 스페인 떠나셨습니다. 아, 진짜? 네. 강인이한테 영상 편지 한 번 해. 네? 아, 위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못하겠어. 진짜로? 오글거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얼른, 그러니까 이제 20세 그 향기 저 이제 빠져나오고 네. 얼른 볼 바람 들고 가. 아니, 충분히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팀에 도움이 돼야지. 예. 알겠지? 예. 할 수 있어. 파이팅. 정환이 형 얼마나 잘하냐? 어, 몸 이거 나가도 돼요, 몸? 아, 형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동거장이야. 씨, 오늘 시구장이야. 야, 엄살나 들지 마. 네? 찍고 있잖아. 다른 애가 들어. 어차피 똑같이 다 신인 아니야? 아니 신인에도 엄살나 들지 마. 엄살나 들지 마. 형이 들게.
비 오는 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파전 생각이요. 비 오는 날 파전. 칼국수. 머리 빠질까 걱정이에요. 이리로 오네. 결투하지. 모자 쓰고 나오지. 우리 팀 먹여 살리는 야 볼까? 우리 팀 먹여 살리는 현재 K2 득점 1위 헬리케 선수 강주혁 씨의 억상은 안 될 경제 헬리케 선수 O Day John, né? O gol mais bonito foi, que eu achei foi contra o Day John. Uhum. É um gol que eu não tinha feito na minha carreira. Uhum. Fico feliz dele estar bem esse ano, né? A equipe está ajudando ele. E a gente possa estar cada vez mais unido em conseguir o nosso objetivo, que é ser campeão e subir para a primeira divisão. Juli, mandi joa. Vai ter. Hai Shilchomi. Chegando no Yukshilchom. É. 랠리 경기 6실점? 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더 제가 무실점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인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들한테 바라는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바라는 점은 그냥 지금처럼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만 늘 더 바라지도 않고. 이한도 선수 요즘 핫한 언론에는 많이 노출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들어오시죠. 왜 실력에 비해 그 언론 노출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력이 없어? 그럼 나와 게임 뛰지 마. 뒤에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아, 감독님 말고 감독님 주장이 그런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축구 팬들은 골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공을 다 막아버리면 다른 팀 팬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모두의 잘못 아닐까? 위에서부터 열심히 뛰어주니까 골 안 먹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걷어내고 몸으로 막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위에서 수비를 워낙 열심히 해줘가지고 다들 그래서 더 덜 위험한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안 나와요. 무언 승문장이 이겨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 내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어 같은 사랑을 하고 훈련 일찍 나가 원래 이 시간대 나온다 이 시간대 나온다고? 지금은 저희는 훈련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나가 좀 미리 준비도 하고 일단 덕담도 좀 나누고 좀 기분 좋게 저기 옆에 펠리페도 일찍 나오네? 괜히 득점 1위 하는 선수가 아니구나, 펠리페. 자, 이제 훈련에 더 집중해볼까요? 내리세요.
오셨네. 네. 아, 감기 걸리신 겁니까? 아, 예.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면 기침 나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수단 세상 이제 양복은 20번째 또 맡기시는 거잖아요. 네. 여 사장님인데 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세요. 옷을 맡기는 사람인 옷을 맡기는 것만 아는데 그 세탁소가 운이 좋은 건지 옷이 좋은 건지 운이 모르겠지만 그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세탁소의 기운도 있고 제 옷의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미신을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그 좋은 기운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20번째 언제 맡기십니까? 내일 맡기십니까? 내일 하루 쉬어야 돼서 모레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